경기 반드시 좀 3대 0의 세트 스코어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우시아는 반면에 이제 한 세트만 가져가고 또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본인들 자력 진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냥 아예 맞춰봐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네. 맞춰봐 가도 좀 어려운 거는 수호가 지금 꼬였어요. 나마가 지금 궁이 너무 애매하고라서 예. 그냥 저걸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게 좀 흥미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서 끝나요. 왜냐? 미호크 궁 클라우드가 입구를 때려가지고 나오지 마라 해버릴 거거든요. 점유율도 10% 같이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 절멸이 차기도 전에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터치 키를 내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네, 터치는 했는데 아 이게 혼자 남아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요. 아 네메시스콤도 빠져서 더 버틸 수 없는 수우네요. 네, 선셋이 좀 갉아먹어주긴 했는데 문제는 이 디바의 책임을 꺾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인원들도 정리를 해내면서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발을 100대0으로 만들어냅니다. 궁으로 붕괴할 생각. 패트릭이랑 같이 제이코가 빨아들어가지고 가드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위치가 바뀌어요. 들켰어요. 일단 지각 충격 누른 니코입니다. 근데 유입당했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방울! 방울! 드리블! 살아가는 니코 하죠. 미호크가 잡혔고요. 네, 근데 여기서 시간 낭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시아 조합이 터치가 좋은 조합은 아니어가지고요. 네. 여기서 계속 묶어놓으면은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터치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우 선수를 좀 돌려 깎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터치에 급하게 되면 깎일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예. 이거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 바렐이고요. 맞습니다. 스킬도 이미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버티기 어려웠던 수우. 이어서 뒤따로도 봐야 되는 조합입니다. 네. 그대로 정리가 될 흐름으로 보이죠? 그렇죠. 변수가 필요한 우시아인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메이의 버티기 끝나면 거점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느린 수다 보니까 이대로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바르리 2대0으로 가져옵니다. 대상의 소정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궁이 빠지고 우리가 노출돼서 가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애매해졌죠. 아, 또 이제 뚫어야 되는 입장이 우시아다 보니까 네. 살리는 용도로 나노가 빠진 건 역시 더더욱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바렐은 여유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본인들이 조합이 뭐 물리기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궁을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네. 그리고 이제는 디바라서 충분히 커버를 해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노와 이 궤도광선 두 개 굉장히 강력한 궁기를 손에 들고 있는 바렐인데요. 사이드 힘을 많이 주는 바렐이라 자 사이드로 풀어가기는 우시아가 좀 답답하죠? 맞습니다. 제이코에게 가해진 압박이 거세고 여기서 집착 키면서 나가보려 했던 것 같은데 네, 수면 총은 좋았는데 그럼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클라우드 잡히면서 네. 집결 때문에 버티거든요 봐야 네. 돼요 봐야 돼요 니쿠까지 갔어요 교환비 좋은데요 우시아 나노 쿠키가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죠 힐맨! 힐맨 이후에 바이젤에 아 잡힙니다 미호크 메인 눈으로 하나 찔러 넣었습니다 하나 했어요 네 결국엔 좀 약간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결과를 이어가고 있는 바렐입니다. 사실 좀 애매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선셋 버티는 건 좋은데 지금 로봇이 강탈당했거든요. 아 그리고 본인까지 잡히게 네. 되네요. 네 이러면 우시아는 리스폰 맞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30초 미만이다 보니까 예, 정말 한타 한 번 한 번이 중요한 우시아입니다. 벌써 일단 붕괴 붙었고요. 네. 그리고 그까지 니쿠가 잡힙니다. 수호가 잘 끊어줘가지고 아마 뒤에서 한 번 더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본인도 빠지면서 시간 더욱더 벌어낸 우시아. 바렐은 안 올라올 거예요, 이거. 힐베니어도 아마 호응 안 할 거고 네. 뒤에서 막으면서 네, 플레이하겠죠. 바렐 입장에서 이제 한 타 한 번의 승리가 있게 된다면 밀기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시도해보고 궁 빼고 미우크랑 클라우드 궁 굴리는 게 목표입니다, 바렐. 그렇습니다. 네. 미필이 준비된 KSG 공격적으로 들어가보는데요. 나도 제이코. 아나 쭉 걸어 잠겨주고 수면까지 뺐어요. 자 틀에 잡았고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하지만 제이코 잡혔고 케이스 앞쪽에서 자 리필과 킬까지 났어요. 이러면 이쪽에서 변수가 더 필요한데요. 네 궁의 힘으로 결국 가긴 갔는데 네. 이게 문제는 후반 타임에 오버타임에는 양쪽 다 리스톤이 길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궁으로 메워요. 미호크까지 잡히면서 우시아 입장에서 더 굴려나갈 그 시간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버티고 터치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시선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바렐이 이렇게 플러스에로 가져갑니다. 그래도 답답했던 상황에 타겟층은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선셋이 변수만 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포지션 잡는 미호크 네. 결국 니쿠가 결과를 이어줍니다.
잘 끊어냈어요. 큐키까지 잡아냈고 이러면 스우는 좀 많이 외로워 보이는데요. 펄스 안 들어갔고 스우도 잡히고 이러면 어렵죠. 확실히 템포가 바렐이 좀 더 빨라서 네. 그러니까 원래는 미우크가 저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올 때까지의 흐름을 바렐이 잡고 있다 보니까 네. 무샤가 약간 끌려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한번 발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니코 선수의 포지션인데요. 카피로 가야 됩니다. 제이코가 변수를 내줘야 되고요. 벌써 변수 나올 수 있나요? 스우는 뛰었고요. 니콘 뒤를 노립니다. 디바 복제? 그렇죠. 이러면은 바야델까지 잡히게 되면서 뒷라인 없는 우시야. 봐야 돼요. 이거 제이코가 디바 복제라서 체급이 우시야가 좋거든요. 네. 자, 틀에 잡았고 바렐도 할 만한 게 KSG가 리필이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리필이 여기서 제이코를 잡아내면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렐 터치 리필 봤어요. 할 만해요. 이거 제이코가 가만 듣는데 그렇죠. 네, 이거 할 만하거든요. 이렇게 나눌 한번 메꿔봅니다. 수 공격적으로 앞으로 자 궁굴리면 그런데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쉽네요. 예. 왜냐면 어차피 90.1%만 밀면 되는 상황이라 원코인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지금 트랙가 없어서 하지만 위험부담보다는 준비해왔던 걸 가져가자 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기바로 공간 잘 밀었고요. 일단 파란에서 제이콘 잘 잡았습니다. 네. 덕분에 일단 시간 좀 벌었고요. 약간의 포인트를 좀 챙겨나갔던 바렐 그리고 힐벤 이후에 동시에 딜러들이 잡힌 우시야.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한 발이 열리겠네요. 예, 많이 열리죠. 네.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캐시 봐야 되려도 그립시켰고 수까지 있으면 이 연약한 두 명이 힐러로 버틸 수 있나요? 한계가 좀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버티는데 힐벨 지금 이게 그 치유 감소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끝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터치하기에는 멀어요. 맞습니다. 결국엔 공격력의 차이를 제대로 결과를 이어나가고 있는 팔에 이대로 3-0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깔끔하게 잘 보냈습니다. 확실히 KSG가 공격적으로 많이 움직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었고 네. 바렐이 본인들 템포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경기력이 잘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